문장들을 다시 읽어보기 전 눈을 뜬 아침에도 잠자는 동안 무엇인가 내게서 빠져 달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참이었다. 귀가 달아났나 하고 귓바퀴를 잡아보고 심장이 달아났나 하고 심장깨를 만져보았다. 심장 위에 손을 내려놓자 그 애가 떠올랐다. 예, 안녕하세요. 은교에서 서지우 역할을 맡은 배우 김무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저 사랑하는 이정희 선생님의 제자고요. 가장 복잡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나.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어서.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, 그러니까 누구라도 갖고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질투라던가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, 갈망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런, 예, 그런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그 소설가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. 감독님께서 보시면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었고 저희 어머니가 소설가세요. 아, 실제로요? 실제로 노래집에서 보조 작가님이랑 같이 상주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두 분을 관찰하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어요. 예. 저희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의 관계처럼 오래 지내고 친한데도 그 둘만이 갖고 있는 그 복잡 미묘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뭐 갈등? 갈등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예.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많은 것들이 보면 볼수록 이제 저는 좀 어머니를 알고 또 보조 작가님도 오래 봬서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독님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꼭 들어보라는 음악으로 그 가수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항상 예. 감정이 안 잡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촬영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그 노래를 듣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다양한 방법으로 연기 집중을 하셨군요. 기본적인 시장이 큰 곳이 아무래도 수익이 좋겠죠. 영화는 블록버스터고 예. 뮤지컬은 대극장 공연이고요. 예. 네, 그런 것.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수입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, 사실. 예,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 1위를 등록을 하고요. 그리고 소설 원작 은교가 절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런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시고 입소문이 타신다면 저희는 감정의 블록버스터니까 예. 예, 500만 되지 않을까. 아, 멋진 말이네요. 감정의 예. 블록버스터. 네, 예. 네, 500만 거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500만 명 기대하시고요. 아이고.